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엉성입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가장 오늘 핫한 뉴스가 나오고 엄청난 일이 벌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오늘 코스피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시장이 안 된다고 다 그랬을 때 템플턴이 악착같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갔습니다. V자 반도로 나와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선인 241선까지 넘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주봉을 한번 가볼까요? 주봉을 가보면 드디어 아직은 21선, 20주선이 60일주선을 넘어가지 않아서 대세상승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겁니다. 대세상승장을 가기 위해서는 21선이 60일 돌파하는 시간을 대세상승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또 역시 추세도 아직은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대세상승 추세가 이걸 잘못 눌렀네요. 대세상승 추세가 아직 추세 전환을 하지는 않았죠. 따라서 21선이 60일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아마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봐도 추세선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죠? 추세선은 지금 돌파하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상당히 강하다. 1년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연일 급등주로서 240을 넘고 추세선에도 다 돌파하는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봉상 봐도 그죠? 주봉상 봐도 역시 추세를 완전히 돌려놔서 이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아유,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다 돌파해서 이렇게 코스닥은 이미 대세 상승장으로 갔나요? 아직도 얘도 대세 상승장은 만들지 않고 21선이 거의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21선이 다 돌파하려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추세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러나 이번에 장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장을 살린 개미들의 올곧한 이미 이 기업 저기 시장을 갖다 살려놓은 것은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동학개미 운동이 벌렸던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는지 3월 19일 날 지수가 바닥을 치고 그저 올라갔죠. 그죠? 43%에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지금 기껏 해봤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겨우 20% 정도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을 벌렸죠. 자, 그럼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걸 참 어렵죠. 자, 볼까요? KECTEC. 아우,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죠. 67%고요. 동진 세미캠을 보면 오늘도 또 급등을 했는데요. 동진 세미캠을 보면 3월 19일 이후에 얼마나 올랐나요? 엄청나게 100%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끊임없이 뭘 사라?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저 기업들을 매수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안타깝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가 뭔지를 잘 몰라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각오합니다.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주식의 시 가격이 얘가 높다,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가치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 이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가총액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장가격입니다. 그죠? 시장가격.
그다음에 이 시장 가격과 우리는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고평가냐 저평가냐 따른 것은 공정 가격입니다. 공정 가격. 이것은 이제 가치 투자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 가격. 그럼 시장 가격은 역시 시총이 되는 거고요. 그죠?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이니까 공정 가격은 뭐예요? 이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자산이 증가하느냐 못 증가하느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본 총계잖아요. 자본 총계. 이것이 기업의 자산 가치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 자, 이래서 자본 총계 대비 시총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퍼로다가 수익률을 갖다가 수익 가치로 보고서 퍼가 뭐13 이상 기준이 이제 13 정도 또는 12 정도로 시장 퍼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 가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퍼를 기준으로 할 거냐 시장 가격을 자산 가치로 따질 거냐 그거는 전문가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퍼가 높다고 해서 기업이 시장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도주로 간 종목들을 보면 얼마나 갔냐면 엄청나게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샘 같은 경우 PBR이 얼마 갔냐면 18배가 더 갔습니다. 이게 자산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16배가 갔습니다. 그죠? 한미약품이 11배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자산 가치만 기준으로 해서도 안 되고 퍼로만 기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게 가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갈지 끊임없이.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강아지 이론이에요. 기업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죠? 가치는 일정한 방향으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했으면 가격은 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게 강아지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이 날 종목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단기로만 보니까. 자, 오늘 엄청난 일이 하나 터졌죠. 뭐냐면 중국 3사가, 그죠? 지난번에 중국의 카타르 이제 그 LNG 선박,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제 해양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이 매연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죠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이 자동차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증 감소하니까 1년을 연기를 했죠. 마찬가지 해양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LNG 선에 대한 선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카타르가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카타르가 한 겁니다. 카타르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이 카타르에서 이 LNG 가스를 원래 셰일 가스를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다가 미국과 무슨 무역 분쟁을 일어나면서 이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카타르 입장에서 보는 고객을 놓치기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차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중국에다가 8척 건조 플러스 8척 옵션으로 해서 16척을 중국이 수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될 거냐? 원래 11월 말에 결정하기로 했던 거예요. 100척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기를 40척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LNG선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최종 120척을 얘기를 했습니다. 120척에서 하는데 이제 16척이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터진 거, 11월 말에 하던 것이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카타르의 뭐죠? 장관인가요? 그래서 중국에
선박회사를 조사하고 LNG선을 그쪽으로 다 옮기는지 이렇게 불안감이 엄습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안 되나? 근데 중국의 그 태평양에서 고장 났던 게 뭐냐면 글래드스토너가 2년 전에 무슨 일을 벌렸냐면 태평양에서 선박이 고장 나면서 결국 폐선 처리했거든요. 2년 만에. 거기다가 프랑스가 16척을 갖다가 수주를 했는데 또두 번에 걸쳐서 올해 말까지죠. 두 번에 걸쳐서 그 완공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연기를 했습니다. 지연. 그러니까 인도 지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청구했는데 우리나라가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카타르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조선사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워낙 그 가스를 많이 수입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보상책으로 8 플러스 8이라는 옵션 행사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8척을 했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8척을 추가로 이런 식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대박이 났죠. 대한민국 역시 역사상 최초로 100척에 대해서 자그마치 얼마죠? 화상회의로 계약을 했다는데요. 100척에 대해서 조선 3사가 100척을 수주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23조 6천억입니다. 그죠? 어제 저녁에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아침부터 쫓아가서 사지 말라. 제가 분명히 깎아줄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 3사가 대우조선해양. 그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또 삼성중공업, 그죠? 역시 삼성중공업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죠? 얘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이런 것을 장기로 보면 지금 당장 이것이 수주를 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 기업들이 조선 3사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나서 실적이 당장 개선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분할 매수를 가도 늦지 않다. 이미 작년부터 제가 작년에 6월, 11월 말에 이것이 아마 터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최초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의향서가 6월 말에 의향서가 제출한다는 걸 보고 우리가 조금씩 매수해 나가자. 100만 원씩 담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11월 달에 터질 줄 알았더니 11월 달에 안 터지고 결국 여기까지 와서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군요. 6월 말에 여기서 그래서 매수를 들어갔던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이 자리에서 작년 이제 6월 말에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11월 말에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매수해서 가자. 이렇게 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절대로 100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라. 분할 매수로. 분명히 나중에 좋은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게 이제 서서히 오늘부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트 메뉴로 갈수 있는 종목이 뭔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떤 종목을 살수 있는지, 여기에 관련 종목이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 기업의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도가 온다 그러면, 인도할 때 돈이 잔금이 온다 그러면, 이 기업이 서서히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조선 3자가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내서 왕창 질러야 될까요? 아니요. 천천히. 오늘 기관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그죠? 그왜 팔았을까요? 얘네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럼 과연 이게 파는 게 옳을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죠? 일부러 더 파는 게 아닌가. 그죠? 더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돈도 못 버는데 이게 팔아버렸습니다. 뭐돈 벌었습니까, 이거? 한번 그 평균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니네들 도대체 사서 돈을 벌었냐? 그럼 외국인 한번 보자. 이런 걸 해줘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월, 매도입니다. 그죠? 그럼 최근에는 얼마였어요? 최근에 10일 동안 매도입니다. 기관은 어떻게 됐나요? 기관은 과연 이걸 돈 벌었나요? 돈못 벌었습니다. 기관, 그죠? 금융투자 매도했으면 10일간에 그럼 5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순매도 예, 2%. 아니, 그러면 자, 투자 여기도 얼마요? 0.8, 5일 동안, 최근 5일 몇 프로? 1개월이면 수익률 1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서 지금 이게 올라갔으면 바닥에서 찼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까요? 3월 19일 바닥치고 지금 올라왔어 봤자 36%입니다. 그럼 36%를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 좋을 일이 벌어지는데 다 팔고 도망갈까요? 역발상으로 생각, 여기 아니구나. 여기죠.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10% 얼마 났어요? 47% 났습니다. 그럼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이 기업들 다 팔고 도망갈까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쇼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아,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 가면 나중에는 그죠? 1년 동안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투자를 바라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카타르의 노스팔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과 북미의 LNG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이런 계약은 추진되면서 앞으로도 지난번에 모잠비크의 그 LNG선 또 야말 프로젝트의 러시아 그 다음에 이번에 카타르 프로젝트까지 그러면 이제 셸가스 프로젝트 이제 미국만 남았나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진국의 지난번에 뭐죠 후동 중화조선이 그죠? 3조 기준으로 16척의 건조 계약을 카타르 맺었지만 얘기는 아직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본은 탈락했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나요? 당연히 이런 주식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걸 믿고요. 오늘의 뉴스는 한국이 대일본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에 다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더라도 일본과 우리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됐죠.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에요? 더 수혜를 받을 종목. 자, 대수출 규제가 강하게 나간 종목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종목은 누굴까요? 딱 보이잖아요. 어떤 건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죠? 동진 세미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이제 일본과의 재차 WTO 재개하면 일단 수입은 물 건너 갔지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 그게 여러분이 이게 투자예요. 투자를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기서 그죠? 질른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느냐. 아주 동진 세미켄을 보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100% 수익 나면서 또 가죠. 이게 7월 1일 날 수출 규제, 작년 7월 1일 날 수출 규제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벌써 이만큼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얼마나 올랐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떨어졌는데도 지금 예, 자그마치 딱 1년이 된데 1년 65%에다가 배당까지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투자가 이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때 여러분이 아,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여기서 더 들어갔다 그러면 그죠? 두려워서 못 샀나요? 더 샀다면 수익률은 줄어들었을지 못지만 수익 금액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투자는 언제나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학습을 하고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거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켓 타이밍을 쫓아다니는 트레이더보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인내심을 벌릴 수 있는 힘이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수익이 커진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조선 3사가 또 어떤 종목이 수혜가 나갈지,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오늘은 다 팔았지만, 오늘은 기관 위에 쌍거리 팔았지만, 그거는 쇼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요? 실적이 개선돼서 가면 얘네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실적 좋아지는 기업을 안 사는 목표인데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럴 때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제대로 공부해서 행복 투자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템플죠. 동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